우리는 여러 수천 년을 산다 할지라도 죽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다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다 버려둬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나의 죄악을 먼저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는 우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날 희게해 주시려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죽음이 있었기에 나의 삶이 있습니다. 그의 부활이 있었기에 내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가 부활 성천하심을 우리를 데리고 오실 그날이 있습니다. 나의 정쾌하기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제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홀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피밖에 없네. 예수의 홀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고인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앞에 갈설 때에 내가 내놓을 공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 아니고 내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부름을 받은 것 아닙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갈 수 있으니 감사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 날 희게 해주시는 그 피 우리는 귀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홀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제가 어제 어느 분과 얘기를 하는 가운데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에게 아주 심한 공격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공격받는 것 이제는 아직 단련이 되었는지 웬만해 가지고는 제가 화를 안 내려고 하는데 잔뜩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사이트에 와서 베리칩에 대한 얘기는 해놓지 말라 이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하고 얘기했더니 베리칩은 생활 문화 경제 수단이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하는 사람은
성도들을 불안하게 하는 사람이니까 소용없다. 아, 그러면서 야단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러냐? 그러면 128개의 DNA 유전자 코드를 가지고 너의 생각을 바꿔놓는다면 어떻게 하니? 그런 거 없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128개의 DNA 유전자 코드가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 집 속에 있습니다. 컴퓨터를 가지고 그것을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내 마인드를 사탄을 섬길 수 있게끔 바꿔놓어버립니다. 그래도 괜찮다면 받으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가운데서 살아갈 것은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담력을 담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미리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2017년부터는 괴리침을 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다 놔 맞아야 된답니다. 그걸 안 받으면 범죄자로 취급을 한답니다. 이거 코앞에 떨어졌어요. 어떡하시겠습니까? 어떤 이는 어이구 그러기 전에 난 죽어야지, 죽음도 지 맘대로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 순교자가 되거라 하면은 그것 때문에 순교해야지요 뭐. 네. 그런데 우리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는 이 시간 복받은 자로서 그것을 알고 순교자의 길을 가게 되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아갑시다. 찬송합시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시려고 보여 올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나를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